안녕하세요, 짜르쥬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아이비리그 컷을 원하는 고객님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짧아서 얼굴이 커 보일까봐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소프트한, 손질 개 쉬운 아이비리그 컷을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더워 보이니까 빨리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뒷머리부터 시원하게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리퍼를 이용해 적당한 길이로 커트합니다. 가이드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커트할 수 있습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닌 과학입니다. 정리한 길이에 맞게 볼륨 위치를 올려줍니다. 후에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옆머리를 정리해줍니다. 참고로 옆머리는 뒷머리보다 머리카락 양이 적거나 얇기 때문에 너무 짧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싱글링을 통해서 연결감을 만들어줍니다. 윗머리 길이의 가이드를 설정합니다. 적당한 양을 줄이고 후에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가이드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커트합니다. 윗머리와 옆머리를 연결해 줍니다.
과감하게 앞머리를 커트합니다. 위로 올릴 수 있게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전체적으로 양을 줄여주겠습니다. 옆머리는 다운펌을 통해 조금 더 날렵하게 보이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려줍니다. 드라이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앞머리를 그냥 까줍니다. 예, 끝입니다. 개쉽죠? 사용한 제품은 글레이즈입니다. 소프트한 젤 제형입니다. 젖은 느낌을 연출하기 좋습니다. 라인이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들게 하는 아이비리그 컷 디자인입니다. 너무 짧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소프트하게 연출 가능하니까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욱 이쁜 스타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